서울시장 이제 여러분들 제가 오세훈이 세다고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나경원은 여러분들 모든 거 이제 붙으면 안 된다는 건 이제 스스로 주제 파악을 좀 해야 되죠. 동작 국회의원도 지역구도 안 되는데 무슨 당내에서 경선에서 서울시장 도전한다고 덤비는 자체가 웃겼죠. 나경원을 오세훈이 꺾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오세훈이가 두려워요. 왜 오세훈이가 두렵냐? 오세훈이가 생각보다 세요. 이미지가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끼리 볼 때는 오세훈이는 그냥 멍청하고 여기서는 사람 취급 못 받지만 여러분들 대문 밖을 열고 나가면 오세훈이가 이미지가 참 좋아요. 진짜로. 변호사 출신이라 해서 나경원같이 어버버버버 이것도 아니고 말도 잘하고요. 일단 이 마스크가 비주얼이 괜찮아요. 호감형이에요. 우리 민주진영에서는 그쵸? 민주진영에서는 오세훈이를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세훈이 생각보다 세요. 그리고 인지도도 높아요. 옛날 방송을 타서. 그러면 결국은 오세훈이 나경원을 꺾었습니다. 나경원이의 어떤 모든 그 꿈에 부풀었던 조중동은 나경원을 밀었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조중동이 나경원을 밀은 이유가 있어요. 조중동이 나경원을 밀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조중동이 나경원을 밀은 거는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자기네들이 끌고 나오려고 그런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했다라고 하면서 거짓뉴스, 가짜뉴스를 끌고 나와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 박원순 시장의 증거도 없는 성추행권을 들고 나와서 민주당에게 또다시 서울시장을 줄 거냐. 그러면서 여성으로서 자기네들은 나경원이가 나선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오세훈이 돼버린 거야. 오세훈이 돼버리니까 어떤 그 성별 대결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민주당에서도 박영선 시장이 돼버렸죠. 그쵸? 조중동이 밀은 것은요, 나경원 시장을 만들어야만 박원순 시장에 자기네들이 공작했던, 저는 공작이라고 생각해요. 박원순 시장이 무슨 성추행했다는 큰 증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갖고 민주당을 깔라 그랬던 거예요. 박영선을 까는 것보다 박원순 시장을 빌미로 해갖고 민주당에게 표가 안 가게끔 하려는 전략을 써서 이 프레임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쵸? 박원순 시장을 이용해서 민주당에게 표를 안 가게 하려는 게 조중동의 프레임이었고, 그러면서 사실상 조중동이 밀었던 나경원이 오세훈이한테 깨지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당황한 건 누구냐? 조중동이죠. 왜? 오세훈이 나오는 순간 어때요? 민주당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한다는 얘기도 못하게 된 거야. 박원순 시장의 취행 의혹 이거를 끌어들여갖고 민주당을 깔라 그랬지. 박원순 때문에 국민의 혈세를 써갖고 다시 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그 프레임을 책임이 민주당에게 있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오세훈이가 과거에 자기가 무상급식 갖고 싸움을 했다가 투표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지가 시장직 던지고 나오는 바람에 다시 오세훈 때문에 선거를 한 적이 있거든. 그쵸? 오세훈이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를 다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그걸 그대로 들이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여성 후보가 아닌 남성 후보가 나와갖고 또 박원순 시장이 남성이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프레임도 못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거 전략 자체가 엉클어져 버린 거예요. 그쵸? 그니까 조중동이 처음에 그랬던 뭐 아내만 나경원 출연시키고 계속
친서민적인 행보, 나경원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빠루, 그 다음에 피부과 1억, 이거, 그 다음에 억울하게 군대 간 현조, 현조 탈영 막아야 됩니다! 이러다 갑자기 엄마! 어떻게 된 거야! 나 군대 왜 보냈어! 탈영할 거야, 이씨! 현조의 탈영을 막아라! 현조 군생활 잘하게 해줘라! 현조가 무슨 잘못이냐? 외국에서 공부하는 애는 갑자기 훈련 들어갔고 군대가 군대 갈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엄마가 서울시장 도전을 하니까 부랴부랴 군대를 가버린 현조. 현조의 군생활 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분석하는 게 오세훈이가 되면서 조중동의 프레임이 깨져버린 거야. 그래서 조중동은 나경원을 밀었던 거예요. 그쵸?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들? 그쵸? 나경원이 됐을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 사건을 또 2차, 3차로 불려갖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선거는 무조건 이겨봐야 되니까 허위사실 유포 막 하면서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고 민주당이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한다 그러면서 막 몰아붙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오세훈이 돼버렸어. 또 오세훈은 과거에 스스로 서울시장을 던진 적이 있어. 민주당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어. 그리고 박원순 시장의 프레임을 꺼내기도 먹히지가 않아. 왜? 민주당 후보가 오히려 여자야. 민주당에는 박영선 후보가 오히려 박원순 시장권을 자꾸 까면 깔수록 남성 혐오가 되거든. 그렇죠? 일반 정치를 잘 못하는 사람은 아유 남자 시장들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그럼 여자 뽑아야 되겠네 했더니 민주당 후보가 여자야. 그렇죠? 성별 대결로 가려고 그랬던 거야. 조중동의 프레임은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성별 대결로 가려고 그랬는데 민주당에서 최초의 여성 시장이라고 하면서 슬로건을 걸 경우에는 그게 먹힌다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최초의 여성 서울시장은 박영선. 이 싸움이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서울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부산도 실질적으로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되고 국책 사업으로 민주당이 대대적인 3월 8일이면 3월 6일 이제 부산도 후보가 정해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실릴 것이다. 요런 정치 분석을 할 수 있고 요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 밀렸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저거 있어요. 변하지 않는 원칙. 조중동이 신현수를 공격하면 신현수는 좋은 사람. 그렇죠? 조중동이 안철수를 띄워주면 안철수는 나쁜 사람.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민주시민들이 본인들이 평소에 욕했던 조중동 기사 갖고 민주지정을 공격해요. 기가 막히죠? 조중동이 띄워주는 사람 치고 여러분들 좋은 사람 봤어? 조중동이 욕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봤어? 어쩔 때는 민주시민, 문재인 지지자라고 하면서 조지가 마음에 들 때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조중동에서 까주면 봐라 기사 하면서 나한테 보내. 봤더니 동아일보 기사야. 응? 기가 막힌 거지. 응? 벌써부터 여러분들 지금 기사들을 보니까 주호영 러브콜, 윤석열 힘합치자, 힘합쳐서 법치주의 지키자, 윤석열 저는 국민의당에 요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중도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당분간 둘 거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여러분들 요 정치 분석을 아까 했어야 되는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의 대항마고 문재인 정부에게 반기를 들다가 쫓겨났다. 이제 조중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 하나하나 해볼까요? 윤석열은 쫓겨난 게 아니라 이번에 처음으로 진 거예요. 그쵸? 윤석열은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 문재인 정부를 이기고 넘어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 거예요. 왜? 입법 권력인 180석에게 무릎을 꿇은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조국 장관 누구 때문에 사퇴했어요?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로 조국 장관은 35일밖에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조중동과 검찰의 합작품으로 사실상 조국 법무부 장관을 검찰총장이 이겨먹었어요. 왜 조국이 사퇴했습니까? 추미애 장관 어땠어요? 조중동과 윤석열이 계속 추미애 장관 아들 건 건드리고 여기저기서 계속 추윤 갈등으로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피로감이 오고 민주당 안에서도 추미애와 대결 구도가 유리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사표를 던졌어요. 윤석열이 도대체 뭘 문재인 정부에게 짓눌리거나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하질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윤석열은 장관 두 명을 이겨놓은 사람이에요. 응? 유일하게 국회 180석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대권을 잡아야 되겠다. 법원도 이겼죠? 그렇죠? 법원에서 모든 행정집행 자기한테 걸린 사건들 다 자기가 이겨냈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을 쫓아냈다? 아니죠. 윤석열이가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을 이겨먹다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진짜 문재인 대통령 오늘 한 시간 만에 윤석열의 사표를 정광석화 같이, 그렇죠? 수리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후임 총장을 얘기를 할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성윤 지검장이 그렇게 쉽게 임명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이성윤 지검장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이성윤 지검장 좋은 분이다, 지켜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성윤도 똑같은 검사다 라고 할 때 그 논리를 좀 깨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나고 보니까 제 말이 참 그 당시에 이성윤을 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지 뒤돌아보면 제가 이성윤을 응원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오늘 오세훈이가 뭐 된 거는 서울시장에 오히려 조중동이 프레임 걸기는 힘들고, 그쵸? 여러모로 점점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어떤 우리 민주시장의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요 절대 질 일이 없어요. 그쵸? 우리가 민주진영의 대우가 흐트러지지 않으면요 절대 질 리가 없어요. 자꾸 민주진영 안에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제발 이런 갈라치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진짜 갈라치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좀 단순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기가 막혀갖고 김어준이 최순실보다 나쁘다 그런 책을 쓰고 있는 놈들이 있지 않나. 그런 놈들을 방송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 지킨다 그러면서 김어준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민주진영입니까?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한심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아,